어떡해! 오빠, 저 약속 있는 거 까먹었어요. 약 사서 꼭 발라요? 어. 기다렸어요? 어떡해, 미안해요. 바람 맞는 줄 알았어요. 연락이 안 되면 그냥 가지 그랬어요. 약속했지 않습니까? 강한이 씨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. 비 오잖아요. 어디에 들어가 있던지 우산이라도 좀 사서 쓰지. 강한이 씨 때문에 아무데도 갈 수가 없었어요. 걱정했어요. 왜 드신 거예요? 무슨 일 있었어요? 그게 도경 오빠 때문에. 은빈님. 강한이 씨 사람 참 우습게 만드네. 난 강한이 씨가 회사에 무슨 일 생긴 건 아닐까. 비 오는데 오는 길에 무슨 일이라도 난 건 아닐까. 강한이 씨 기다리면서 수만 가지의 경우수를 생각했었는데. 나도 참 바보네. 내가 생각했던 경우수 중에는 박도경 씨는 없었습니다. 엠비님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. 왜 변명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데. 아무튼 오늘은 도경 오빠한테 나갈게. 나도 강한이 씨만 기다렸습니다.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강한이 씨 당신만. 내가 당신만 기다렸다고. 엠비님 미안해요. 강한이 씨, 걱정돼 미치겠어요. 아무 일 없는 거죠. 이거 들으면 화 안 낼 테니까 겁먹지 말고 전화해요. 강한이 씨, 허락 없이 다치면 안 됩니다. 무슨 일 생겨도 안 돼요. 사랑합니다.